안녕하십니까. 오랜만입니다. 요즘 밑지방은 비가 참 많이 오던데 이쪽 지방은 왜 비 소식이 없을까요? 저는 아주 화딱지가 나 있는 상태입니다. 기회제라도 지내야 되나? 그래도 뭐 날씨가 가물고 쨍쨍하다고 버섯이 아예 없는 건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버섯을 찾고자 하는 의지가 부족했을 뿐 의지로 가득 찬 채로 하루에 몇 시간씩 버섯을 찾다 보면 피부가 새까맣게 타 버섯이 알아서 제 앞에 나타나주곤 합니다. 예쁘고 뽀얗고 너무나도 고운 이 귀엽고 착한 버섯. 이번에 발견하게 된 버섯은 제 대학 시절에 아련한 추억이 담겨있으며 인생에서 처음으로 먹어본 야생버섯 먹물버섯입니다. 먹물버섯의 학명이 말이죠, 코프리누스 코마투스라고 불리는데, 코프리누스는 거름에서 자라는 버섯, 코마투스는 갈기같은 머리털을 가진 뜻이 있어서 갈기같은 머리털을 가진 거름에서 자라는 버섯이라고 해석이 되겠습니다. 이런 독특한 외형 때문에 서구권에서는 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뭐 얼추 비슷하긴 하네요. 우리나라로 치면 샤기컷 정도로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생긴 버섯이 극히 드물어서 누구나 쉽게 식별하고 맛있게 안전하게 먹을 수 있는 식용버섯 중 하나입니다. 우리나라에선 먹물버섯을 다르게도 부르기도 하는데 일부 지역에서는 이 버섯을 보고 닭다리 버섯이라고 부릅니다. 닭다리처럼 생겼잖아요. 아니 말고. 물론 닭다리 버섯이라고 불리는 버섯이 하나 더 있긴 한데 흰가시 광대버섯이라고 순독성 버섯이니 참고하시고요. 근데 아까 학명 살펴볼 때 거름에서 나오는 버섯이라고 얘기가 나왔죠. 그래요. 이 버섯은 유기물이 풍부한 땅에서 무더기로 발생하곤 합니다. 그래서 요즘 같은 더운 날씨부터 가을까지 정원, 풀밭, 길가 등에서 여러 곳에서 발견할 수 있어요. 또 대부분의 버섯들이 그렇듯 비 온 다음날에 대량으로 발생하곤 하죠. 제가 또 이 버섯을 특별하게 좋아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아까 제 대학 시절의 추억이 담겨있는 버섯이라고 했죠. 때는 20살, 대학교 1학년 때 학교 식당 앞에 풀밭에 무더기로 나와있는 이 탐스러운 버섯들을 보고 저는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습니다. 어쨌든 처음 마주하게 된 야생 식용버섯이었거든요. 방학반을 지나는 참새의 심정이 이런 거구나 싶었죠. 그런 날은 매점에서 컵라면을 사다가 동기와 함께 먹물버섯을 넣어 먹곤 했는데 그 맛에 서로 무릎을 탁 치곤 했습니다. 말이 길었죠. 요약은 이겁니다. 개맛있다고요. 개촌맛탱이라고. 마트에서 파는 버섯은 이런 맛이 안 나요. 이 독특한 맛으로 유럽 및 서양권은 극찬을 하는 버섯이고 중국에선 재배까지 하고요. 우리나라도 품종이 개발되었지만 유통상 문제 때문에 상용화되진 않았습니다. 그래도 뭐 어디서든 많이 나오는 버섯이고 너무 독특하게 생긴 나머지 식별도 매우 쉬우니까 한번 드셔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아 참 또 이거 먹을 때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요 새하얗고 뽀얗고 고운 버섯이 왜 이름이 먹물버섯일까 생각해보셨습니까? 아 얘는 말이죠. 버섯이 발생하고 정말 짧은 시간이 흑색으로 변하면서 녹아버립니다. 마치 아이스크림처럼 말이죠. 지금 제가 보여드리고 있는 것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갈수록 싱싱한 것에서 갓이 점점 녹고 있는 것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갓이 녹으면서 주름살이 위로 펴지게 되는데 점점 바람에 포자를 날리기 쉬운 구조로 변하게 되는 거죠. 뭐 근데 그게 중요한 건 아니잖아요. 먹는 게 중요하지. 어쨌든 갓이 녹기 시작하면 먹을 것도 없거니와 좀 이상한 냄새가 납니다. 그 왜 뭐랄까 한 30년 묵은 간장 냄새라고 해야 될까? 콤콤한 간장 냄새가 코를 찌릅니다. 그래서 결론 요렇게 흰색의 뽀얀 버섯만 드셔야 되는 거 꼭 알고 계시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 먹을만한 개체 3개를 따서 데쳐서 숙회로 먹을 것입니다. 제가 맨날 데쳐 먹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버섯의 본연의 맛을 느껴보기 위함이죠. 자, 먹물버섯 숙회입니다. 바로 먹어보도록 하죠. 20살 때로 돌아간 듯한 느낌이 듭니다. 추억 보정 때문에 맛있게 기억하고 있던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에 걱정이 조금 들었지만 그때 먹었던 맛 그대로입니다. 식감은 흐물흐물하지만 육즙이 풍부하게 나와 입안을 가득 메웁니다. 맛은 먹물버섯만의 특유의 맛이 나는데 뭐라 표현하기가 참 어려워요. 이게 개인적으로 저는 닭고기 맛이 나는 것 같아요. 맛이 궁금하시죠? 지금 가져오는 거는 간장입니다. 간장에 조금 찍어 먹으려고요. 향은 살짝 그 녹차의 향이 나는 것 같습니다. 현미녹차 말고요. 진짜 녹차. 현미녹차는 그냥 숭늉이지 뭐. 요 검은색으로 된 먹물버섯 먹어도 되나 싶었는데 뭐 조리한 김에 이것도 먹어봤습니다. 검은색으로 살짝 변한 이 먹물버섯은 조금 텁텁한 느낌이 나네요. 흰색의 싱싱한 것이 훨씬 맛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싱싱한 것만 따서 드시고요. 아 이거 먹다 보니까 생각난 건데
먹물버섯을 반으로 갈라서 계란말에 적신 다음 빵가루에 적당히 굴려서 짧은 시간 내에 싹 튀겨내면 아주 훌륭한 요리가 탄생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뭐 지금은 어쩔 수 없죠. 이미 다 먹어버렸는데 나중에 많이 따면 따로 영상 올려보겠습니다. 자, 버섯 평가 시간이 됐네요. 그냥 한 줄 코멘트로 하겠습니다. 길 가다 보이면 따다 드셔보시길 바랍니다.